부분자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록이라는 문헌 남녀교육이 작성했고요. 17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조리법은 없는데요. 번역문에 보면은 복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고 동풍이 불었다. 남도에 머물렀다. 새벽에 망궐례를 행하였다. 의성이 찬합 삼중과 임동주 한 병, 복분자주 두 병을 보내왔다. 새로 인삼 등 여러 가지 섞어 만든 것인데 맛이 매우 향기롭고 매운데 모두 곡 중에 아름다운 술이다. 원역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청사와 부사가 와서 구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외인의 아이 둘이 들어와 절을 하는데 큰 아이는 11세요. 작은 아이는 9세로서 용모가 사랑스럽고 예절이며 공손하였다. 끌어앉아 화려한 종이를 받치며 일행에게 시와 그림을 청하는데 감히 직접 청하지는 못하였다. 심심풀이가 될 듯하여 각각 8장을 빨리 써주었더니 두 아이가 모두 절하여 사례하고 그 부모들은 밖에서 굽실거리며 감사하다고 하였다. 해서 부상록에 복분자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